용기에 그 연고 용기를 집어 넣어줍니다.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이거의 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게 약 170g 정도 나옵니다. 이 170g을 재는 이유는 이쪽을 보시면 표시가 되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그람수에 맞춰서 이쪽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. 만약에 이거의 그램수가 200이라면 여기를 이 발을 돌려서 200g에 맞춰주고, 저는 현재 170g 정도 되므로 175g에서 살짝 아래쪽에 맞춰서 170g을 맞춰줬습니다. 그 다음 이거를 이쪽에 끼워줍니다. 이제 이쪽에 홈 보시면 이렇게 잘 끼워가지고 이제 끼운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. 닫아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이 돌아가는 순환 모양이 있는데 이 순환 모양을 해서 30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가 없으시면 이거를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원, 주황색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주황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나서 이 기계가 초반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전원을 누르고 이 기계를 꽉 잡아주셔서 잘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. 이게 흔들리는 걸 잡아주고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30분을 기다리신 후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먼저 유리판에 알루미늄을 이제 집전체를 부착하기 위해서 유리판을 깨끗이 닦아준 뒤에 그 다음에 집전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알루미늄 호일을 적정 크기만큼 자른 뒤에 이제 이 알루미늄을 유리판에 부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잘라줍니다. 보통 크기는 가로 14에 세로 17cm가 되도록 이제 전체를 잘라줍니다. 이 정도 크기가 돼야지 이제 유리판에 적당량의 크기로서 탁 달라붙습니다. 아까 닦아준 유리판에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준 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붙여준 뒤에 알루미늄 위에다가 알코올을 한 번 더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쓱하니 먼저 닦아줍니다. 그 다음 반대쪽 방향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집전체를 닦아내요. 위에 불순물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유리판과 집전체 사이에 공기 분자들을 다 빼내서 이제 착 달라붙게끔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펄물질을 올려놓은 집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. 먼저 안쪽에 이 전원 코드를 킨 후에 이제 코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쪽을 보시면 백큐 포워드 스타트 이렇게 있는데 이 포워드를 올린 상태에서 이 스타트를 올리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판이 알아서 코팅이 되는 방식입니다. 이거를 다시 백워드로 밀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고, 그리고 맨 좌측에 보시면 이것을 이용하여서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뺄 때는 이거와 안쪽 거와 바깥쪽 거가 분리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신 후에는 다음 사용하기 위함까지 한 10분에서 15분, 많게는 20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안쪽에 이 콩돌이가 이제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열을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면 믹싱 기계가 고장날 위험이 있으니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꼭
이 믹싱 기계를 식혀주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. 먼저 이 밀대 이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좌측에 9mm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런 0에서 10mm가 보이게끔 이제 고정을 시켜준 후 이렇게 밀대를 올려놔 줍니다. 밀대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밀대가 그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쫙 조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고 용기에 아까 붙인 실링을 이제 벗겨준 후, 그 다음에 이제 코팅 기계 위에 집전체 위에 내 활물질들을 올려놓겠습니다. 이제 뚜껑 부분에 실링만 어느 정도 벗겨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열면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이거를 일정량만큼 덜어줍니다. 이렇게 잘 긁어, 연고용기에 붙은 활물질들을 잘 긁어서 이제 전체 위에 떨궈준 뒤 이 재료들을 적당량 분산시켜줍니다. 네, 잘 골고루 퍼뜨려준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포워드와 스타트를 이용해 속도는 10으로 맞춰서 최대한 느리게 해주시고 이 스타트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포워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께를 아까 9mm로 맞춰놨는데 이 9mm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포워드를 누른 후 포워드를 위로 올린 후 이 코팅 기계가 앞으로 가면서 저는 이렇게 눌러주어 9mm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그럼 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코팅 기계를 이렇게 눌러주어 9mm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줍니다. 코팅 기계가 살짝 뜨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눌러줍니다. 안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이 찢겨질 수 있으니 살살 눌러주고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백워드를 눌러주어 이 코팅 기계가 뒤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좀 이따 휴지를 이용해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